이제 6장을 보시면요. 불조호천이라 난미유정하여 시골사생하여 비민풀령하나다. 이 조자는 우리 조문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자란 조문간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안 됐으니까 그안된 사람을 위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조호천이라 뭐예요? 저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한지라, 못하기 때문에, 난비유정하여 그 혼란이 정돈됨이 있지 않아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시벌 사생하여, 이 식자는 바로 사지만,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또, 달로, 달로. 즉, 나날이, 달달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달달이 혼란이 자꾸 생겨서, 비민 풀령하나다.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혼란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심 여정하니 수병 국성 이완대 불자 위정하야 졸로 백성고. 우심이, 즉 마음속에 그 걱정하는 마음이 마치 술병이 들은 듯,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이게 술병이 들면 뭐예요? 늘 가슴이 좀 답답하고 늘 그냥 이 머리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거지요. 술병이 들린 듯 했으니 수병 국성이완대 누가 국가의 성, 즉 국성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국정의 핵심을 잡을 건데 도대체 국정을 잡은 놈이 누군데? 불자 위정하여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들을 자꾸 시킨다겠지요. 해서 졸로 백성고. 끝내 이 백성들을 수구롭게, 고달프게 하는고. 부야라 주병할 정이라 술병을 정이라고 한다. 성은 평이요. 이 평화롭게 하는. 국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그 뭐라고 할까요? 평?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번역이 잘안 되네. 졸은 종려라 졸자는 마침내 끝간내 끝끝내 그렇게 번역을 할게요. 소시왈 천불지휼이라 하늘이 휼 불쌍히 여기지 않는지라 고로 그러므로 난미유소지하야 저 혼란스러움이 그칠 바가 있지 못하여. 화환이 여 세월 증장하니 화환, 그 화, 재앙과 그 근심이 세월과 더불어 증장, 자꾸자꾸 불어만 가니. 군자, 우지왈, 군자가 그것을 걱정하여서 말하기를 수병 국성자완데 누가 국가의 그 성공을 부여 잡았건대, 그 누가 국정을 잡았긴데, 내 불자 위정하고 곧 스스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이 북이 이나지 소인하여 자기가 스스로 정치를 못하고서 이나지 소인, 그 이나죽척 그 소인들한테 부탁해서, 기졸 삼인으로 위지 숙이 노패이 지차야오 하니라. 그래서 그 끝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위지 숙이 노패이지차 그 수구롭고 패라는 건 이게 이제 패지할 패자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하는 그런 수구로움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했단 말이냐. 정말 절절하게 아주 참 통치자한테 절절하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불조호천이라 난미유정하야 시골사생하야 비민불령하나다. 우심여정하니 수병 국성이 이만대
불자위정하야 졸로백성곤 부야라 주병할 정이라 성은 평이요 졸은 중야라 소시발 천불지휼고로 난비요 소지 화환이 여세월 증장하니 군자 우지발 수평 국성자만대 내불자 위정하고 이 부지 인나지 소인하야 기졸사 민으로 위지숙이 노폐이 지차야오하니라.